나이키랑 콜라보를 했더라고 철권이. 저도 신발 모으는 거 좋아해요 되게. 저도 나름 신발 수집 좀 좋아하거든요. 근데 할 말은 해야겠어. 할 말은 해야겠다고. 야, 그 여기까지 뭐 있어, 그죠? 뭐 있어? 아니. 헤이. 헤이. 나 보고 말하죠, 여러분들. 굳이 이걸 또 슬로우로 보여주는. 자, 신발 이거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여러분들. 예. 이게 폼포짓 원이라고 한 97년도의 신발이거든요. 그 당시에 엄청 인기가 있었나 봐요. 가격도 비싸고. 우리가 아는 나이키 하면은 보통 조던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 당시에 그 농구 선수, 그 선수를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농구화예요 저게.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. 예. 우리는 이 신발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뭐냐, 어? 나이키 하면 인기 많은 신발들 많지 않나요? 제가 하나씩 저 불러드릴게요. 1번 시카고가 있어요. 시카고라는 게 있고, 요즘 한창 사람들이 열광하는 트래비스 스캇 신발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나이키의 신발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이르는 조던 오프화이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사카이 나이키라는 것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디올 조던도 있고, 루이비통 포스도 있고, 마스야드도 있고, 하다못해 이런 비싼 한정판 신발이 나올 게 아니었다면, 뭐 우리 어릴 때 많이 신었던 거 있잖아요. 코르테즈 같은 거, 맥스도 있고,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 엄청 많았었잖아요. 범고래 시리즈. 진짜 그 눈에 보기 싫도록 사람들이 많이 신었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대중적인 거랑 콜라보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나이키의 영업과 남코의 영업이 만났겠죠?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겠지. 이 신발로 하면은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? 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영업이 머리에 스며들어 있던 추억의 신발로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대중적인 걸 해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. 이 신발이 나온 거는 좀 아쉽고. 퍼스트 뭐라고 했나? 보면은, 아, 퍼스트 룩이라고 돼 있네요, 이게. 예. 이 퍼스트 룩이라고 돼 있으니까, 처음만 이러고, 한 두 번째, 세 번째 콜라보까지 더 해줘가지고, 그래서 첫 번째 콜라보는 이걸로 나왔다고 치고, 다음 거부터는 좀 대중적인 신발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, 예.